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흔히 갱년기 하면은 여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그런데 자신이 갱년기인지도 잘 모르는 남성들도 많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몸의 변화를 느끼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남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30대 후반부터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시작해서 50대부터는 넘어가게 되면 남성 갱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 생활 습관도 변화되고요. 음주나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남성 갱년기 증상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남성 갱년기 증상 중에 주요한 증상으로 먼저 성기능의 저하를 들 수 있는데요. 병원 치료와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에 따른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 발기부전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양한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의 고민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최근에는요, 뭐 중년 남성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 발기부전이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 왜 발병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발기부전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할까요? 발기부전은 그 10번 정도 성관계를 가졌을 때 2번 내지 3번 이상 강직도가 충분하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발기가 중간에 소실된다던가 해서 2번 내지 3번 이상 성관계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발기력으로 인해서 그때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발기가 잘 되든 야간 음경 발기가 잘 되든 발기가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된 것이 성관계에 충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발기부전 진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진단은 사실 병원에 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아, 이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은 다른 뭐 남성 호르몬 이런 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혈관 기능입니다. 네. 음경에 동맥이나 정맥이 상해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제 동맥에 문제를 줘서 뭐 네. 그것이 뭐 동맥 이상이 와서든 신경 이상이 와서든 해면체 이상이 와서든 어떤 원인든 간에 동맥의 기능이 약해져서 혹은 정맥의 기능이 약해져서 이렇게 혈관의 기능 이상이 와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들이 많다. 혹은 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이렇게 골반 쪽에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에 손상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제 다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서도 발기부전이 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혈관 기능에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경으로 가는 신경의 손상 이런 이유를 좀 들 수가 있는데 그리고 특정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 발기부전 치료가 중요하겠죠. 원장님,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발기부전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약, 주사제, 뭐 수술적 치료 이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세 가지 치료는 다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이제 결정해서 환자분에게 이거 치료하시오 하는 치료들은 아닙니다. 환자분이 내 라이프스타일하고 맞게 내 생활 그 습관이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과 맞게 왜냐하면 이 발기부전의 치료는 그 목적이 의사의 만족이 아니고 네. 환자분의 만족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발기부전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 그리고 해면체 주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발기부전 임플란트가 있다. 세 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구 약물 복용과 주사치료 이런 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이제 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먹는 약이든 주사제든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발기부전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제나 전부 다 성분들은 혈관 확장을 시키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뭐 두통이나 안면 홍조 이런 게 부작용들이 나타난 이유가 네. 혈관이 확장돼서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먹는 약이나 주사제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수술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우리 몸에 불가역적인 비가역적인 그런 변화를 주는 거지만 약이나 주사제들은 뭐 1년 생각했을 때 큰 내 몸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발기부전이 오면은
우리가 많이들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음경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것은 먹는 약이나 주사제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쓰셔도 좋아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약이나 먹는 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해줬을 때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1년 네. 후에도 재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체 환자군의 10%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네.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그 성관계 전에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또는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상동맥 질환 같은 심장이나 뇌혈관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네,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먹는데도 간편하고 하겠지만 약물 치료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작용도 따를 수가 있고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 이외에 또 주사 치료가 있었어요. 체에 직접 주사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것도 이제 혈관 확장제인데요.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맞으시는 것처럼 이제 관계 전에 음경에 직접 주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주사제는 보통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약물을 섞어서 쓰거든요. 네. 다 혈관 확장제들인데 각기 약을 하나만 썼을 때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부작용이라는 것은 약에 대한 내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음경 해면체가 손상을 입어서 단단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데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약물을 섞어놨어요. 네. 그러나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잘 아시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네. 주사를 찔러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제대로 못 찔러 넣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잘 쓴다고 하더라도 점점 음경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 음경의 크기는 남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가 뭐 치료하면은 이렇게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걸 모르고 주사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아시고 나면은 아, 내 주사제 괜히 사용했어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구, 약물 치료, 주사 치료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보통 임플란트 하면 저는 치과부터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발기부전에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인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내부에 그 보이지 않게 그 실린더,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가 음낭에 위치해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물을 빼서 이제 네.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리는 건데요. 치아 임플란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식되는 모든 이제 인공물들은 다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부르는데 치아가 하는 것처럼 뭐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뭐 똑같죠. 임플란트를 하셔도 침 나오고 음식 삼키고 똑같은데 음경 임플란트 또한 오로지 발기력만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네. 음경의 감각, 사정, 오르가즘, 소변 보시는 거 전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임플란트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음낭에 감춰진 저 펌프를 누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힘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용이 끝나시고 나면은 펌프 바로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유를 들어드리자면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듯이 네네.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압력을 조절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펌프도 보이고요. 뭔가 많은 것들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수술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약을 복용하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없으시다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혀 기능에는 거의 대부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뭐 감각이나 사정, 오르가즘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유지된다 보시면 되고요. 임신을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종종 있으십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환자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팽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이나 주사와 달리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크기가 감소한 부분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회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수술 받고 나면 크기가 줄어든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예전 이야기고요. 수술의 술기와 개발함에 따라 현재에는 크기를
임플란트 자체 팽창하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놈을 이용해서 그 크기를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약이나 수술 그 주사 치료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안에 삽입되어 있는 뭔가 펌프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팽창형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수술 방법이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사람 몸 안에 뭔가 임플란트 이식하는 수술들은 수술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가장 골치 아픈 합병증의 감염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술 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로 큰 수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기 위한 치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분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자체도 국소 마취로 당일 외래 수술로 수술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는 이제 뭐 회복실에서 국소 마취로 수술하셔서 바로 이제 뭐 그날 걸어서 들어가셨다 걸어서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직후에는 2시간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셨다가 다음날 오셔서 외래에서 이제 소독 받고 댁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우가 좋았던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시죠. 51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 부쩍 힘이 약해지고 성욕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부부 사이도 점차 소원해지고 남자로서 자신감도 줄다 보니 좋아하던 등산이나 동창 모임도 자꾸 꺼려집니다. 약이나 주사는 번거롭고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나요? 네. 자, 이 부분은 이분께서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도 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신 경우 같아요. 심리적인 굉장히 그런 부담감이 크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분과 나이 차이가 한 25살 넘게 나신 경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배우자분을 해외에서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신 경우였는데 환자분이 이제 진료실 들어오실 때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몸의 병이잖아요. 이제 밑에 쪽 병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부부 관계 네. 자체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자기가 와이프는 굉장히 나이가 어리시니까 뭐 20대 초반이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관계를 원하시는데 뭐 세 번에 한 번도 잘 안 되고 네 번에 한 번도 잘 안 될 때마다 와이프 배우자분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눈을 견디기 힘들다. 그 눈빛이 견디기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이건 뭐 그 남편을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쳐다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와이프 되게 참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봐서는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근데 자기가 의처증이 생기는 것 같더래요. 네. 와이프가 내가 이걸 못 만족시켜주니까 다른 혹시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분이 그러니까 원만하던 부부 관계조차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밑에 쪽 병이 결국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네. 그래서 발기부전이라는 질환은 뭐 웃어넘길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남성에게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네. 입장을 바꿔서 이분의 와이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는 질환이기 때문에 남성분이 남자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마음의 병까지 안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같이 넘어가고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부부들이 같이 진료실에 오실 때 와이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는 괜찮아. 네, 나는 안 해도 괜찮아. 난 당신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네. 그럴 때 제가 항상 그 사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사모님들을 위한 수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를 위한 수술인 거예요. 나를 위한 수술인 거예요. 쓰든 안 쓰든 내가 남자로서 그 유일하게 내가 남성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남자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발기력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겠다. 약이나 주사 치료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고요.
수술 중에 이제 수술하면서 똑같이 이제 크기 또한 최대한 이제 그 예전 크기대로 가장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수술 이후에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크기가 많이 회복이 되신 경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분과 다시는 이제 자기가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 네. 와이프가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그런 눈빛을 느낄 수 없어서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었고요. 환자분은 이제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밑에 쪽이 아니라 내가 남자로서 얼마나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주는구나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일단 단순히 발기부전이 그냥 뭐 성욕 해소나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성성 회복, 자신감 회복, 이 마음의 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꼭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년의 발기부전 환자를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6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전립선암으로 3년 전 로봇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전립선암은 치료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실금은 호전되어서 약간 남아있는 정도지만 발기부전은 차도가 없고 처방받은 약에도 반응이 적었습니다. 집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전립선암 수술 전에 누리던 남자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립선암이라는 거는 진단이 어느 날 혈액검사하니까 당신 전립선암 수치가 높소 해가지고 네. 조직검사 받고 나는 이제 증상이 없어요. 본인은 뭐 전립선암 때문에 소변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뭐 밤에 자다 깨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멀쩡히 잘 있다가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났더니 점점점 6개월 처음에 이제 소변 누구나 다 요실금이 좀 발생하거든요. 네. 소변이 새는 거는 시일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셨어요. 근데 문제는 발기가 안 되고 소변 새는 게 약간 남아있다는 거죠. 암에서는 살아남은 거예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 암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내가 수술 받고 나니까 옛날에 건강했던 내 삶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치료들이 보통 보면은 환자가 암에서 살아남는 거에 이제 되게 굉장히 치중을 했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은 워낙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암 치료 후에 이전의 삶을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 치료 전의 삶을 되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연세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60 지금 7세 남성분이시니까. 근데 사실 67세면은 요즘은 되게 젊은 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하셨고,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서 뭐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한 거기다가 약간의 요실금이 남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소변이 약간씩 새시는 거예요. 뭐 크게 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게 뭐 공을 찬다거나 이랬을 때 약간씩 새시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유가 냄새 날까 봐. 다른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약간 세면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거의 사실 안 나는 정도지만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럴까 봐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제약을 받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팽창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 자체로는 원래 뭐 심한 정도 요실금은 호전이 되진 않지만은 아주 가벼운 요분 정도는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만으로도 요실금이 호전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발기부전에 대해서도 이제 치료 효과가 경과가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수술 받고 이분이 이제 오셨을 때 1년에 거의 크기가 한 1인치씩 이렇게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전립선암 네네. 받고 발기부전이 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차 때 저희가 뵀을 때 크기가 많이 회복이 돼 있으셨죠. 그래서 수술 치료 경과가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은 환자분이 이제 이제서야 내가 7개월 지나고 뭐 전립선암 수술 받은 한참 됐으니까 거의 한 3년 동안에 내가 이제서야 암 완치됐다는 판결보다는 이제 네. 이렇게 남성성을 회복하고 소변도 좀 새지 않고 하니까 이제 내가 암 전의 삶을 좀 되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이후에 요실금 문제도 해결이 됐고 암 치료를 받았던 분까지도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한 경우 예우가 좋은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암 수술 이후에 발생한 발기부전도 치료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팽창 임플란트 삽입술은 발기부전이 있는 환자들 거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원래 수술 개발된 목적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난치성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뇌졸중, 뭐 심근경색 혹은 뭐 간부전, 심부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위해서 개발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마취가 이제 국소 마취로 진행되다 보니까 마취로 인한 몸에 대한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병에는 이제 관련 없이 지병에 큰 무관하게 수술이라는 치료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크기의 감소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팽창형 임플란트 이거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수술 자체가 수술 시간 30분 내외로 이제 당일 외래 수술로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수술에 비해서 이제 좀 더 간소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받은 결과가 뭐 우리가 외양으로 봤을 때 뭐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수술 받고 사우나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이제 수술 결과가 그렇게 자연스럽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개선이 돼서 뭐 수술 후에 저희가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되는 합병증인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자체 항생제 코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후 감염률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 기구가 내구성이 좋아지고 또한 사용의 편리를 좀 더 고려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기구의 사용이 좀 더 용이해졌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도 용이해졌고 그런데다가 수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환자의 어느 정도 편의성과 그런 면이 쪽이 개선됐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팽창형 임플란트 이것도 어찌 보면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앞으로 뭐 예후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이식된 임플란트들이 이제 다들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되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작용들은 임플란트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염, 두 번째는 기계 고장입니다. 기계 고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에서 15년 정도 저희가 지켜보면 대략 5% 정도의 기계 고장률을 보입니다. 굉장히 낮은 네. 이제 비율인데 그래도 고장이 날 수는 있습니다. 뭐 기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이 부품들이 하나, 두 개 고장나는 거라서 부품의 교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감염,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수술 전후로 병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치료 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네. 일정 기간 동안 금욕을 하시고 술이나 담배 조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특별하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 뭐 열이 나는 것 같다,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바로 해당 병원에 전화를 주셔서 항상 자기 증상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은 이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세요. 이 치료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으시고요. 그럴 때 뭐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에게 항상 이게 괜찮은 겁니까라고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기부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수술을 고려를 하셨을 때는 좀 더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함께 꼭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발기부전으로 인한 남성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있고 이를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남성분에게도 우울감과 무기력함, 의욕정화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까지 키울 수 있는 이 갱년기 치료 꼭 필요합니다. 자, 특별한 치료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노년의 성건강 꼭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